안녕하세요. 뉴 크리에이션 워십의 홍성빈입니다. 오늘은 We Will Rejoice,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 부르리에 기타를 어떻게 연주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지금 기타 세팅을 보시면요. 클린톤은 네, 이 상태에서 제가 부스터 페달을 올리고 그 다음에 EQ 페달을 키고 그 다음에 컴프레서를 키고 드라이브를 키고 그 다음에 전파 분포 딜레이를 키고 그 다음에 플레이트 리버브 이 세팅으로 운영되고 있고요. 네, 프리코러스 전심으로 하는 부분은 지금 B 플랫 키에서 C 쉐입을 보시고 보시고 여기에 루트가 있죠. 그래서 1, 2, 3 네 번째 음 12번 프렛에서 하나 옆에 11번 프렛 시작을 하는데요. 딜레이를 꺼드릴게요. 딜레이를 꺼고 보면은 살짝 슬라이드. 지금 보시면 사실 제가 오른손을 칠 때는 이렇게 치지 않고 살짝 팜 뮤트를 해서 살짝 브릿지 살짝 올려서 이렇게 해서 연주했죠. 그 다음에 똑같은 쉐입에서요. 기뻐 외치며 코러스 이렇게 됩니다. 풀링 오퍼 있죠? 그래서 풀링 오퍼를 먼저 그래서 아까와 같이 예. 아까 프리코러스와 비슷한 패턴이지만 조금 더 많죠. 동시에 여기 요 치지 않고 플링 오퍼가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프리코러스 한 패턴, 코러스 한 패턴 연결시키면 이렇게 됩니다. 코러스는 네. 그래서 이 노래는 사실은 이거 외엔 다른 게 없어요. 사실 기타 뭐 파워코드나 리듬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요 라인만 치고 있고요. 이 라인은 신스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인트로와 인터루드, 그 다음에 아우트로에 들어가는 더블 스탑을 표현하는데요. 그 리듬이면서 멜로디가 섞여 있는 화음, 그런 것들을 두 음을 같이 치는 걸 더블 스탑이라고 하는데요. 더블 스탑 라인 이렇게 됩니다. 두 개 같이 놓으세요. 그 다음에 네. 네, 인트로에서는요 이렇게 해서 리듬을 치고요. 그다음에 중간 인터루드에서는 한 번씩만 네, 이렇게 변주를 좀 왔다 갔다 하게 합니다. 아우트로는요, 아까 프리코러스의 라인과 비슷한데요. 반복적으로 치되 점점 세게, 오른손으로 세게 치는 그런 느낌으로 약간 인텐시브한, 약간 좀 이렇게 강한 느낌을 조금 주기로 하거든요. 그래서 왼손은 같고, 오른손은 점점 세게 치게 됩니다. 점점 이제 뮤트도 풀고, 네, 이러시면 되는데요. 제가 음악으로 함께 해서 한번 쳐드릴게요. 들어갑니다.